고장난 정크 플레이스테이션 2를 각각 만원에 2개 구매했습니다. 이번 편에는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나레이션을 집어넣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꼼꼼히 되어 있는데 바닥에 나사 커버가 없고 나사도 제대로 박혀 있지 않습니다. 후면의 정보를 보니 3만 번대 한글판이네요. 외관에 긁힘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먼지도 많고 조립 상태도 그다지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두 번째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사가 없고 CD롬 상태도 안 좋아 보입니다. 3만 번대 북미판으로 보이네요. 마찬가지로 먼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작동 테스트. 220V를 사용하는 3만 번대 국내판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돼서 부팅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픽 출력 단계에서 고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이스틱은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CD롬은 달려있는데 이게 CD를 읽지를 못하네요. 다음은 120V를 사용하는 3만 번대 북미판의 작동 테스트입니다. 혹시 몰라서 소화기를 옆에 두고서 진행을 합니다. 주의! 따라하지 마시오. 다행히 잘 작동합니다. 컨트롤러는 안 먹히네요. 뭐 요즘에야 많은 전자기기들이 프리볼트로 나오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옛날 게임기나 가전 제품 중에서 규격이 다른 것들은 이런 트랜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구매한 두 제품 모두 완전 동일한 규격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플스2가 이렇지는 않다는 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하우징은 다 깨끗하게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또한 나사가 듬성듬성 비어있어서 이미 한번 분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분해한 나사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약통에 넣어두면 정리가 간편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뽑아주고 파워보드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쪼가리 빼고 CD롬 빼고 쿨러선을 뺍니다. 메인보드 나사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요. 판이 보이네요. 아, 이런 작업을 해서 뭔가 그래픽 칩셋이 망가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안쪽에 서멀 패드는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누액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게 알 수 없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선을 따와서 각종 부품, 아 이게 이 칩을 붙였군요. 커스텀 칩, 상당히 많은 곳에다 이제 납땜질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제거를 하는 편이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전혀 CD를 읽지 못했던 CD 드라이브입니다. 이런 상태는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렌즈 상태. 참고로 이 CD롬은 제가 여러모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결국 복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이 채널 최초로 진짜 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누액인지 녹슨 건지도 모를 이런 얼룩들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신호단자에 이물질 때문에 화면 출력이 안 됐던 게 아닐까 해서 이쪽도 좀 많이 닦았습니다. 파우는 별로 안 더러운데 후면에 얼룩이나 자국들을 닦아줬습니다.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3만번대 국내판의 작동 테스트 영상입니다. 현재는 작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하게끔 세팅이 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현재 세척을 완료했음에도 전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픽 출력 부분이 어떤 모종의 이유로 망가져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기판의 커스텀 칩을 제거한 상태로 작동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화가 없네요. 이 기판은 어쩔 수 없이 부품용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파워보드 이런 것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워 케이블 이것도 없어서 난감했었는데 요게 있던 걸 떼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북미판 플레이스테이션 2 수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CD롬에 이쪽 마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안에 레이저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원 리셋 단자가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케이블은 남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이렇게 레이저 부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도 개조 칩셋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오염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테스트 했었을 때
이쪽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쪽에 접점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해당 케이블이 망가졌을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안쪽을 보시면 이쪽에 레일 부분 하나가 소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이저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굳이 레이저 부분을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판에 마스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의 마스킹이 아주 거지 같았습니다. 라카 도색을 진행했고 플스2에 어울릴만한 여러가지 색깔들을 찾아봤는데 역시 흰색이 가장 세련된 것 같습니다. 이건 1차 도장이 올라간 상태고요. 2차 3차로 두껍게 올려주니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케이스 도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 상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미려하게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마스킹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먼지나 약간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놈의 먼지가 이렇게 많은지 이 마스킹 테이프 하는 것도 마스킹 테이프 자체가 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에 털 실오라기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이런데 좀 튀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100%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한 몇천 원 들여서 이 정도로 풀컬러로 도색하는 건 나쁘지 않네요. 역시 흰 색깔이라서 되게 깔끔하고 이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체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파트2는 플스2를 궁극의 실기로 만들기 위한 개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저렴한 10인치 차량용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9달러. 전원선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구성품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의 전원은 직류 12V를 사용합니다. HDMI 케이블 가격만 해도 상당할 텐데 구성품이 매우 풍부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촬영용 모니터는 AV 단자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플스2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 배사울도 있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제 구상은 플스2 위에 덮개처럼 모니터를 열고 닫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니터는 잘 나오는데 볼륨이 비정상적으로 큰 것 같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둘째로 플스2 3만번대의 본체 소음도 생각보다 많이 거슬립니다. 이것도 한번 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플스2 쿨러 개조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이런 녹트와 쿨러를 많이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두께가 맞지를 않아서 전용 브라켓을 출력해서 사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국내 개조러들 사이에서 유명한 쿨러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토크인지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한 짝당 거의 만원꼴로 매우 비쌌는데요. 이렇게 힘을 세게 줘야 굽혀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먼저 쿨러선을 과감하게 자릅니다. 피복을 벗기고 청색선과 적색선을 합칩니다. 원래 달려있던 쿨러는 커넥터 부분만 활용하겠습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선끼리 그리고 합친 선과 회색선을 납땜으로 연결합니다. 모니터의 전원선도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두 선의 피복도 모두 벗겨주고요. 모니터의 전원선은 방향을 헷갈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업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과 작업 방식들은 제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직접 만드실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맞게 연결을 했는지 중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니터의 전원선은 정확히 연결했고 쿨러 소음도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우징에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나사를 받기 전에 액정 패널과 나사가 간섭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작업에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도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 나사는 따로 파는 곳이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체를 고정하는데 조금 곤란했습니다. 사타 외장 하드와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이걸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꺼운 종이를 말아서 사이에다 낑겨 넣고 약간 하드디스크를 빼놓은 상태에서 네트워크 카드를 결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죠? 이건 무선 컨트롤러고 알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자, 메모리 카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굳이 정품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열 때는 힌지가 매우 빡빡해서 열기가 힘들었는데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또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드로더를 장착해서 오프닝 영상이 끊기질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테스트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할거리가 생긴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